스타가 되고 싶다면 박중금의 아들 역으로 나와라. 네. 오, 박중금 씨의 별명이 탑스타 보직 엄마입니다. 네. 지금까지 박중금 씨 아들로 나오신 분들이 현빈, 이민호, 최진영, 주지훈. 이야, 쟁쟁합니다. 예. 다 기억하는 아들들이죠? 어, 그럼요. 잘 돼서 온 친구도 있고 또 예. 만나서 또 잘 된 친구도 있고 예. 이래요. 어, 아들들 중에 좀 기억나는 아들이 좀 있습니까? 사실 이민호 같은 경우는 가까이에서 봐도 잘생기고 멀리서 봐도 잘생겼어요. 예. 지훈이 같은 경우 되게 위트가 있고 맞아요. 이 친구는 딱 보자마자 누님으로 불러드릴까요? 선생님으로 불러드릴까요? 근데 너무 매력 있는 거예요. 나는 누나가 좋아 이래가지고 누나가 된 거예요. 제가 예예예. 예, 예. 어떻게 오늘 저 선생님으로 불러드릴까요? 누님으로 불러드릴까요? 아, 누님이셨죠. 누님으로. 누님으로 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금이금이 중금이. 어, 더 좋아. 아 근데 우리 박중금 씨는 3대 시어머니가 있으시잖아요. 근데 좀 무서울 줄 알았는데 지금 너무 편합니다, 저희는. 아니 오늘 헤어스타일도 예. 매직을 새로 하신 촉촉하니. 청초야, 청초. 청초의 멘트 좋아. 근데 여기는 박중금 씨에게 당한 우리 여배우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예. 하지원, 이민정, 조여정, 송지효, 소유진. 예, 예. 아, 이분들 뭐. 박중금 씨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떠시는 분들이에요. 그때 저 뭐 하지원 씨한테 막 물 뿌리고 막 그러셨어요. 물 뿌리고 돈봉투. 그거는 워낙 자주 하는 거라서 네. 새롭진 않아요. 앞에 컵이 있으면 바로 들어가요. 바로 들어가요. 네. 여기서는 우리 현수 셀프님까지도 바로 갈 수 있어요. 오늘 셀프님도 좀 조심해야 돼. 바로 그냥. 찰지게 또 덕분이죠. 저희가